콩나물이 많잖아. 콩다리 안 마셨나? 물김치. 내가 좋아하는 무. 마음에 드네. 그러네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네. 어디? 아, 그러네. 여기 노무현 대통령인데. 일단 속령을 마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먹는 법은 국수같이 먹는 건가? 밥이 없네. 묵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자, 일단 뭐 일단 보리밥. 보리밥 하나 시켜도 되나? 응. 요. 하나 보리밥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아, 잘못했다. 일단 먹어보고 배부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사발. 묵사발 그 노래 있다. 이거 찌하면 묵사발. 그거 아이가. 한 사발에 얼마겠지? 잘 안 되네. 와, 대박. 이것은 보리밥입니다. 보리밥, 쟁반 보리밥이네요. 보리밥을. 자, 양도 많이 주시네요. 푸짐하게 주시네요. 다 넣죠. 모자라지. 학생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맛있게 비벼 주세요. 쓱쓱 삭삭. 참기름 넣는 거 아닌가? 들어 있는 거 아닌가? 아, 왜요? 골고루 매매 매매. 푸짐 말을 못 쓰겠네요. 골고루 매 팍 팍. 오, 고소한 냄새. 응? 참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아주 맛있겠습니다. 다 못 먹는 거 아이가? 있다. 됐다. 이거는 딱 다이어트식입니다.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맛있습니다. 미역 육수 맛있네요. 잘 먹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식당에 차도 많이 되어 있네요. 절반 먹지. 아깝네요. 여기는 산골 묵지 화살표 방향으로 63번 길 커피 전문점이 있네요.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 봄날 같은데요. 복숭아 아닌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제보 바랍니다. 이건 무슨 나물까요? 63번 길 카페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골 동네가 좋다. 땅 매물 접수. 땅 얼마일까요? 와, 이 집 대문이 좀 특이하다. 여기가 그러니까 방 한 칸씩 차지하고 먹는 거. 오, 단지. 나무 집 단지 찍어보겠습니다. 길 건널 거야.
가요.